하드럭스입니다. 하드럭스 진산5 재밌어. 진산5 되게 옛날 게임이잖아. 저게 체력이 무한이었나? 여기 위인 예전에 왔었죠. 수라로. 아, 수라는 못하겠던데. 같은 게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하려고 모드를 여러 개 나눠놓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. 아이고 씨. 그건 되게 나쁜 짓이야, 나쁜 짓. 어이씨. 알고 있어. 수라모드가 뭔지 아는데 그런식으로 플레이타임을 늘리는건 별로 안좋은 짓이라고. 혹시 여기 아래쪽이 또 뭐가 있죠? 그래서 이까 좋은 뭐. 이 끝인가 봐. 방금 뭔가 생겼단 소리 들렸는데. 오, 여기 길이 있었군요. 근데 여기 하나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. 일단 확인했다. 일단 어딘지 확인했고. 하드락스로 다시 갑니다. 여기 뭐 더 없죠, 그죠? 와이씨 깜짝이야.
아. 여기 넘어로 가면 뭐가 있나? 지난번에 내가 처음 플레이할 때 왔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요. 근데 이걸 내가 끝까지 완주한 줄은 기억이 안 나. 여기까지 오면 꼬린이 없구나.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였을까요? 사기꾼 새끼 이거. 끝이었나? 사기꾼 새끼 감 해볼까요? 정희씨 안녕하세요. 2주 다 남았어? 아직 다음주 아닌가? 다다음주인가? 한번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. 엔딩까지 며칠 모르지 그건. 나도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. 나 모르니까.
사실 원칙적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잘 못하잖아. 대체 저 표시는 왜 있었던 걸까? 밑으로 떨어지단 말이 아니었나 보구나. 자, 한 개. 소설을 읽을 정도면은 잘하는 거지. 안 그래요? 소설에 쓰인 언어라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 알 텐데. 어휴, 정말 있네. 시장. 훨씬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? 될까? 야, 씨, 뭐 저러냐? 어어! 아, 왜? 저기 아래쪽에 뭐 있었어요? 저기 아래쪽에 뭔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까지 꼬였네요. 이건 아까 먹었죠, 그죠? 그치, 이게 하나 더 있었네.
전 뭐인지 모르겠다. 일단 끝냅시다. 체력 없다. 그리고 체력 저 밟으면 튀어오르는 구름 저게 컨트롤이 힘듭니다. 힘들다고. 설마 저기 아래쪽에 뭐가 있진 않겠죠? 그죠? 설마. 소닉 3? 생명 얻어둔 걸 여기서 다 잃네요. 저 위에 뭐 있다. 저 새끼 이거 왜 안 뒤질까? 그냥 저게 체력이 무한일 수도 있습니다. 가끔 체력 무한인 놈들이 있더라고. 여기 있는 것들은 소닉2 말이야? 아, 모아서 안 써도 돼요. 그래도 데미지는 들어갑니다. 저기서 나왔는데, 더 하드락에서 나왔는데,
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 개가 모자라요. 저는 공략을 좀 봐야겠습니다. 잠시만요. 좀 보고 갈게요. 지형이 단순하면 내가 찾을 수 있어요.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형이 복잡하고 스테이지도 많을 때는 정신적으로 힘들어. 그게 첫판엔 더이상 없는 것 같고요. 잠깐만, 이건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은 내 버전하고 좀 다른 것 같다. 아, 그 시방. 버전이 이게 여러 개 있나 보네. 첫 번째 판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.
음악 진짜 잘 만들었다. 저기 보이는 건 내가 아까 먹었고. 저것도 아까 제가 먹었고. 두 번째 판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없네. 그러니까 월, 내가 먹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판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저것도 제가 먹었고 예전에. 진짜 희한한데 뭘 많이 만들어놨네요. 숨겨놨네요. 공략을 보니까. 아, 찾았다. 어딘지 알겠다. 어딘지 알겠습니다.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. 세 번째 스테이지.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이걸 숨겨놓네요. 보너스 없었나? 쟁씨 오늘은 오늘 쉬는 날이죠. 와. 다시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 게 좀 그렇네. 아,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. 어제 여자친구 보러 이제 전주 갔다 왔는데, 어제는 그 제가 늘 보통 전주 갈 때는 자가용을 타요. 제 차를 타고 갔는데 어제는 그냥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었거든. 근데 체감상 버스를 타고 타서 이제 드는 비용이 똑같아 죽네. 버스를 타서 드는 비용이 그 자가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. 이제 버스는 내 몸을 버리는 거고, 아 참, 자가용은 내 몸을 버리는 거고 버스는 돈을 버리는 건데.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은 이게 어떤 비용이 생기냐면은, 잠깐만요.
전주 안에서 내려서 이제 돌아다닐 때 혹은 이제 어딘가에 체류해야 될 때 비용이 생겨요. 차는 그런 비용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. 모닝이니까 연비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은 차가 제일 낫겠구나 싶었습니다. 비용 면에서 그렇다는 거지 뭐. 우와. 그냥 뭐 그랬습니다. 어어. 먹어뒀어요. 버스가 모닝이면 기름값이 얼마 안 들거든요. 그리고 차 타고 다니면은 그 뭐야 전주 시내 안에서 목적지 시내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비용이 또 절약되니까 사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모닝일 경우에는 이게 연비가 좋은 차일 경우에는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게 돈이라는 면에서는 좀 더 싸죠. 만약에 연비가 차가 안 좋다 예를 들면 SM7이라 그러면은 차 타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버스가 낫겠죠. 제 경우는 이제 모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모닝이기 때문에 아 뭐 저런 데다 두 번이나 왔니. 아 씨 바보같이 이게 원래 저쪽에 생명 있는데 그걸 제가 예전에 먹었었나봐요. 여기 세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 뭔가 있을 겁니다. 오! 오이씨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설마 여기 있을까 싶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었고
여기였구나. 자, 마지막 케이지. 자, 이렇게 해서 하드락도 클리어.